잘못하면 10곳이 잘못되게 되게 되면 두번 해야 되고 세번 해야 되고 네번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버려버리고 사람은 망가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. 인지하면서도 눌러놓고 모른 채 하고 덮어놓으니까 그 지랄들이 나는 거야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목이 좀 되게 독특해요. 무당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다. 안타까워요. 사실은 네. 그 무당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. 근데 무당이 되고 싶, 왜 되고 싶었을까? 내가 이 길을 걸어 가야 되겠다고 또 결정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. 신굿은 지금 시대는 돈이 없으면 신을 못 받아요. 내가 만약에 굴복을 했어. 견디다 견디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. 그래서 이 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. 굴복을 하겠다. 무릎을 꿇어야겠다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차들을 다잘 해봐야 되는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 나도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도 보고 엎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봐도 얘는 정말 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애고 사람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인성도 뭐 아까울 정도로 진짜 반듯한 사람이야. 근데 만약에 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.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왜냐면 만들어서 해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그게 다 신의 인연이 돼야 되는 거고 저도 역시 옛날에 신을 받을 때 제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막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오래된 얘기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비싼 돈 지금하고는 천이 차이가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지금 그렇게 시대가 됐잖아요. 근데 저는 그 꿈에 걱정하지 말라고 돈 된다 그랬었어요. 그러더니 딱 3일 만에 어떻게 해서 돈이 됐어요.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처음에 저를 제가 지금 점을 보러 확인하러 갔을 때 어떤 그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잘못하면은 자기는 두 번, 세번 신굿을 했다. 그래서 잘못해서는 집을 한채 날려 먹었다. 그러니까 자네도 신의 선생을 잘 만나서 한 번에 모든 걸 왜냐면 두 번, 세번 하고 그냥 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신굿이 잘못되게 되게 되면 두번 해야 되고 세번 해야 되고 네번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버려버리고 사람은 망가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. 근데 그 소리를 제가 30년 가까이 전에 들었단 말이야. 지금도 그건 더마나 만연되어 돼 있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상태가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쫓겨와서 내가 힘드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 내가 이런 사주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려는데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때 본인들이 제일 왜냐면 싱겁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급한 결정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때와 시 어떤 때 가을이냐 봄이냐 나 사주하고 내 신운이 틀때 이런 걸잘 따져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렇게까지 옛날에 그랬어. 숟가락 먹는 게 하나도 안 남겨내야 무당된다 그랬어. 그만큼 자반심에 빠지고 이게 먹고 힘들고 눌림꿍 해버리고 별지를 다 하고 돈을 돈대로 처먹고 있다가 나중에 돈 빨리고 다 사람 떠나가고 새끼 잡아뜨리고 또 이혼하고 그때 가서 신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굴복할 것 같으면 머리 한살더 돌아갈 때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져서 이것도 때가 있고 시가 있고 다 기회가 있을 때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안될것 같으면은 걸어가지 못 내가 바꿔갈 수 없는 거를 숨는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거는 개척할 수 있지만 이 길은 개척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돈이 없을 때까지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본인 팔자에 대해서 내가 본인이 겪는 거알거 아니에요.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겪었던 것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틀리다는 걸 본인이 겪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인지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인지하면서도 눌러놓고 모른 채하고 덮어놓으니까 그 지랄들이 나는 거야. 과연 우리나라에 미 수십만 명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그중에서 과연 이 길을 걸어가고 제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 나는 사실. 신굿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각 업체 우리나라 팔도에 매일같이 신굿이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신을 내모시는 일도 무지하게 많아요. 그렇다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고 나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.